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퇴출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죠. 사선책으로 이제 재론치를 실시를 했고 1년 이내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점유율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존슨에서 얀센의 아태 지역 전략 부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옥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지금은 식약처라고 하죠. 거기서 연구원 생활을 한 이제 수개월 하고 있었는데 연구원보다는 좀 성취지향적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친구가 이제 얀센이라는 글로벌 제약기업에서 학술 직원을 뽑는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시작한 업무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있다 보니 이제 신제품의 허가 그리고 그 제품의 학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또 회사에 들어와서 막상 접해보니 뭐 마케팅이나 영업같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알게 돼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활동가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아리 활동도 여러 개 하면서 열심히 꾸준히 했고 또 과대표도 여러 차례 해보고 공부에도 열심히 학업에도 열심히 하는 그다음에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업 문화 그리고 철학이 가치 기준이 저희 개인적 삶의 가치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즐겁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나. 제가 맡고 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퇴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그 당시에는 회사 매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죠. 사선책으로 이제 재론치를 실시를 했고 소화성 궤양치료제, 궤양치료제인데 이게 비유산 약물로는 한 네 번째 발매되는 거라서 그런 어떤 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화된 차별화 전략이 매우 성공적으로 작용하면서 1년 이내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점유율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제약산업과 외국 이런 제약산업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는 게 결국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또 하나는 선진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일수록 굉장히 환자와 일반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높이 반영이 되는 편이라서 환자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환자들의 목소리가 제때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사 소통의 교류 역할을 좀 충분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단 오픈 이노베이션이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노베이션을 위한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또 잘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부각된다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좀 적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어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그 이런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아무래도 좀 포용력, 배려심 있는 여성적인 리더십이 더 좀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많은 배움의 기회들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오늘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또 제가 결정하는 거 믿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이제 가족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는 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찾아보라는 게
좀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교훈이고, 계속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뭐 이 조직 저 조직 자꾸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조직 안에서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팀이 성장하고 또 더 큰 일을 하게 될 그런 준비가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런 어떤 조직 역량과 관련된 팀 역량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면 훨씬 더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 젠더라고 이제 보스턴 필하모닉 이제 과거 지휘자였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이거를 좀 차치해 놓고 상황을 바라보면 훨씬 더 슬기롭고 효과적인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